안녕하세요, 상할머입니다. 오늘은 수입 쇠고기를 가지고 바삭 불고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방금 가지고 이렇게 작은 접시 한 접시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요, 요거도 핏물을 좀 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대충 씻으시면 돼요. 그냥 이렇게 해서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면 물과 함께 핏물이 빠져나오거든요. 완벽하게는 못 뺍니다. 이 정도만 빼고 하겠습니다. 강불로 처음에 해주고요. 식용유는 많이 안 부으셔도 됩니다. 고기에서 이따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고요. 대파를 전 한 뿌리 정도 잘게 송송 썰어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. 마늘 한 5스푼, 이쯤에서 그냥 바로 소고기 넣으시면 됩니다. 대충 이제 고기는 거의 다 풀어졌고요. 강불에서 계속 수분을 날리면서 볶아줄 거거든요. 후춧가루 좀 약간 넣어주시고요. 맛술 한 스푼 넣어줄게요.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. 물기가 다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면은요, 여기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. 김간장 3스푼이고요. 설탕은 2스푼에서 한 3스푼 넣으시면 되고요. 저는 3스푼입니다. 이렇게 해도 맛있거든요. 불고기 맛에 소고기 불고기의 불맛까지 변형되거든요. 여기에 액젓 한 스푼 넣으면은 더 단단해지거든요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참기름 약간 넣고요. 이제 양념만 조금 더 밀어주면 밀어주면 끝났습니다. 양념만 살짝 해서 하기 직전까지 조금 익혀줄게요. 아, 여기에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있죠? 그거 한 두세 개만 넣으시면 고기의 잡내까지 더 완벽하게 없어지고 맛있습니다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, 그리고 어린이 있는 집은 이렇게 한 접시 털어놓고요. 저는 청양고추 작은 거 두 개만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. 그리고 불을 끄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맵지 않는 맛과 그리고 이렇게 매콤한 맛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. 이렇게 바삭 불고기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수입 쇠고기로 가지고도요, 얼마든지 맛있는 불고기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